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가면 삼파리, 춘삼이, 복순이가 아기 돌고래들과 함께 헤엄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족관에 붙잡혀 돌고래 쇼를 하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 큰 돌고래들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돌고래 본 적 있어? 돌고래를 만난 기억이 참 재밌었나 봐. 돌고래가 사는 수족관이 돌고래가 살았던 바다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 알아? 수족관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돌고래를 본 적 있어? 그 스트레스 받아 그런 거래. 알았어. 돌고래 팬이라면 국내 수족관에 있던 마지막 제주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가 2022년 8월 자기의 고향인 서귀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도 알겠네. 내가 평소에 동물 관련 소식을 꾸준히 챙겨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내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의 반가운 소식을 보여주지 뭐야. 17년 동안 수족관에 살았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글쎄, 비봉이가 23살쯤 되었다고 했으니까 바다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수족관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길긴 한데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10년 전에 먼저 바다로 보낸 제돌이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던데. 도덕 수업 시간에 그와 관련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만 생각해 볼게. 맞아, 동물원은 책이나 텔레비전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세계 각지의 동물들을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 교육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어. 그래도 수족관에서 돌고래를 평생 살게 할 수는 없어. 수족관에 있는 대부분의 고래는 일본이나 러시아에서 전시나 공연을 위해 수입해왔고 우리나라에서 잡힌 돌고래들은 대부분 다른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같이 잡혔다고 하더라고. 비봉이도 그랬고. 잠깐, 예전에 봤던 기사 좀 찾아볼게. 수족관에 온 돌고래 중 지난 13년간 수족관에서 죽은 돌고래가 46마리나 된대. 이 얘기는 2022년 5월 3일 세계일보에 나온 기사의 일부야. 나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해. 선생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아까부터 듣고 있었어요. 둘의 대화 내용이 토론 수업에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좀 도와줄래요? 그냥 방금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 토론을 위한 준비를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게요. 이 과정을 친구들이 본다면 토론을 이해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미 여러분은 잘 하고 있는걸요. 자, 여러분의 대화 속에 담긴 토론의 요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토론의 요소요? 저랑 서준이 대화 속에 토론의 요소가 있었다니 너무 신기해요. 그래요? 토론은 우리 일상 속에 있어요. 바꾸고 싶거나 해결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거죠. 그러나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금 이대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토론에서는 바꾸고 싶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팽팽하게 대립하기 마련이에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은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서로 지니고 있는 가치관도 다르고 토론의 결과에 따라 이익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판단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지닌 근거로 좋은 논증을 만들어야 해요. 그럼 토론의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쓸 줄 아는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준비해볼까요? 수족관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돌고래를 본적 있어? 스트레스 받아 그런 거래.
돌고래 팬이라면 국내 수족관에 있던 마지막 재주남방금 돌고래 비봉이가 2022년 8월 자기의 고향인 서귀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도 알겠네. 내가 평소에 동물 관련 소식을 꾸준히 챙겨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내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남방금 돌고래 비봉이의 반가운 소식을 보여주지 뭐야? 수족관에 온 돌고래 중 지난 13년간 수족관에서 죽은 돌고래가 46마리나 된대. 이 얘기는 2022년 5월 3일 세계일보에 나온 기사의 일부야. 나는 제주남방금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해. 토론에서 토론해야 할 문제를 논제라고 하는데 논제는 일반적으로 사실, 가치, 정책 논제로 구분돼요. 토론에서 논제를 명확하게 분석해내는 것이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논제가 어떤 종류인지 살펴보아야 어떤 방향으로 토론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논제의 종류를 사례와 함께 살펴볼게요. A는 범인이다와 같이 이다, 아니다에 대한 것을 논하는 사실 논제. 그리고 우리 학교는 좋다와 같이 옳고 그름, 바람직함의 여부 등 가치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논하는 가치 논제. 제주남방 큰 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와 같이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나 시행을 위해 논하는 것이 정책 논제예요. 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둘의 대화에서 찾아낸 논제를 다 말해버렸네요. 법인격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말을 했나? 맞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둘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주남방 큰 돌고래를 도와야 한다는 좋은 토론 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토론 논제는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야 하는데 모두 다 돌고래를 돕자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는 것이 토론 논제로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돌고래를 도울 수 있는 제도 중에서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법인격을 논제에 넣어본 거예요. 잘 모른다면 찾아봐야죠. 입론을 준비할 때 해야 할 것이 왜 이 토론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논제 배경 설명, 논제에서 다루는 중요한 용어를 설명하는 용어 정의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토론에는 양 팀의 균등한 발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발언 시간과 순서를 미리 정하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라는 단어가 조금 딱딱하게 들리겠지만 게임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더 재미있었던 경험들 있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먼저 토론 순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토론은 대체로 입론, 반론, 최종 발언 순서로 진행돼요. 혹시 바꾸고 싶은 자 증명하라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럴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는 입론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요. 이 입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각자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토론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입론에 대해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찬성 측 입론이 제일 쉽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입론에는 꼭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들이 있다는 것도 들었어요. 둘 다 제대로 알고 있네요. 우선 쉽다고 말한 이유는 토론의 발언 중 미리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발언이라는 점 때문일 거예요. 찬성 측 입론자는 팀이 함께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면 그걸 바탕으로 입론서를 만들어 발언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럼 사전에 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정리한 자료로 토론 개요서를 채우면서 팀의 입론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맨 처음 논제 칸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제주 남방큰 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 라고 쓰면 되겠죠? 좋아요. 토론을 시작하면 찬성 측이 논제를 주장하겠죠. 이를테면 제주 남방큰 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 논증을 들어 찬성합니다 가 찬성 측 입장이라면 반대 측은 찬성 측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입장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찬성 측이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멸종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반대 측은 그렇지 않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찬성 측의 논증이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입론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왜 이 논제로 토론을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 현재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청중에게 현재 상태 및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청중이 논제 배경이 담긴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면 토론자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청중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첫 번째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논제 배경이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가 아까 했던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대화에서 일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토론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해요. 논제 배경을 이야기할 때는 예시처럼 자료가 얼마나 최신의 것인지, 논제에서 다루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며 중요한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면 더 설득력이 크겠죠. 그럼 배경과 함께 토론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토론의 요소, 용어 정의로 넘어가 볼까요? 앞에서 법인격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죠. 혹시 지금은 알고 있나요? 어디서 찾았어요? 용어를 정의할 때는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출처를 잘 파악하고 있네요. 잘했어요. 용어 정의를 법인격 하나만 할 건가요? 맞아요. 오해할 만한 내용은 사전에 미리 정확히 알려서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어요. 대중난방큰 돌고래를 찾으니까 멸종위기, 생태법인, 해양생물보호구역 등의 단어가 눈에 띄는데 이런 것들도 정의해야 하나요? 논란이 될 만한 것은 하는 게 좋지만 무조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팀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는 정의를 내려도 좋지만요. 단어들을 찾으면서 논제에 조금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네. 논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읽을거리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자꾸 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토론에 쓰일 다양한 자료들이 접했겠네요. 토론할 때는 그 내용들을 잘 다듬어서 논증을 만들기도 해요. 선생님, 쓸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입론에서 논제 배경과 용어 정의의 분량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길게 쓰면 정작 중요한 주장에 쓸 시간이 부족하겠죠. 만약 입론 시간이 5분 정도라면 1분 내외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입론자는 논제 배경과 용어 정의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발언해야 할까요? 그렇죠. 입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팀의 입장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야겠죠. 토론 개요서의 첫 번째 논증부터 세 번째 논증까지 쓰는 칸이 있는데 논증은 주장하고 있는 결론과 그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들로 구성된 문장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즉, 주장하고 있는 것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객관적인 사실들의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앞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출처가 분명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저도 이론을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논증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도 우리 같이 천천히 공부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청중을 설득하기 좋을까요? 아무래도 공감 가는 질문이 좋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듣는 순간 깜짝 놀랄 만큼 참신하거나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해서 시선을 끌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설득의 기술들을 잘 알고 있네요. 공감,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것, 참신한 것 모두 상대를 고려한 말하기이기 때문에 내 주장에 담겨 있으면 아주 좋은 요소들이에요. 과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하고 있는 토론은 앞서 밝혔듯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자라는 정책 토론이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바꾸고자 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왜 만들거나 바꿀까요? 그럼 피해가 생겼으니 새 정책을 바꾸거나 만들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새롭게 제안한 정책이나 변화로 현재 피해를 입힌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알고 있네요. 문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해결된다면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죠. 지금 말하는 것들이 논제에 찬성하는 측이 주장할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서 이런 문장들을 떠올려보면 어때요? 이번만 아니라 다른 논제로 토론의 입론을 준비할 때도 꼭 필요해요. 자,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문제가 심각한가? 피해가 있을까? 얼마나 클까? 빨리 조치해야 할까?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잘했어요. 방금 얘기한 부분들은 기억해두면 입론을 준비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Thank you.